제가 그냥 남을 좀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동네에 어르신들 국수 대접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계기가 돼서 아 나도 이제 좀 봉사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댄스도 해드리고 뭐 치매 예방 체조 같은 거 이런 거 가르쳐드리고 운동하고 그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그거 보고 힐링이 되는 거죠. 너무 재밌게 살아요. 버스에서 내리시는 아이들이 내린 어른분들이나 아이들 이제 차량 내려주고 탑승하는 그런 재미있는 봉사도 해보고 그리고 뭐 제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뭐 돌봄 교실 같은 그런 곳에서 아이들도 가르쳐보고 우리 아이들 먼저 케어하고 그 아이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찾아보니까 도서관도 같이 가고 또 놀이터도 같이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봉사랑 연결되어 있어서 꾸준히 할 수 있고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면만 가꾸는 게 아니라 내면도 이제 풍족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한테는 삶의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삶의 용기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자원봉사는 6배, 60배, 600배 기쁨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제가 사실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책을 아이들 앞에서 읽어줬는데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선생님을 꿈꾸기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엄마를 정말 든든한 본인들의 그런 지원자? 로 이렇게 믿어준다는 게 어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예. 몸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도 막 서로 마음에 나누고 그런 봉사라도 하고 싶고 끊임없이 하고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평생 쭉 하고 싶어요. 봉사는 지나쳐도 좋은 것 같아요. 마음만 있다면. 편지 쓰기도 자원봉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자원봉사가 될 수 있고 저처럼 아이를 업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에 가서 그냥 책을 읽어주는 것도 봉사가 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확인하는 것부터가 이렇게 아주 작은 관심?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와서 내가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차곡차곡 활동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이제 보람도 느끼고 내가 뭔가를 더 이렇게 뿌듯함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만 있으면. 자원봉사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마음 먹었을 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